루안다의 화산 국립공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800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마운틴 고릴라를 만났습니다. 대장 고릴라입니다. 실버백이라고. 포악한 킹콩을 상상했었는데 실제 고릴라는 초식성의 온순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들과의 공존을 선택한 사람들은 고릴라에게 숲을 내주고 산 아래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덕과 호수를 품고 있는 나라 루안다. 오늘은 내륙의 바다 키부 호수를 찾아갑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한 자그마한 나라 루안다. 하지만 그곳은 풍요로운 자연을 간직한 땅이죠. 오늘은 화산과 수많은 섬을 가진 아름다운 키부 호수를 보기 위해 기세니에서 호수도로를 따라 키부에로 향합니다. 해발 1460m에 있는 키부호는 콩고와 루안다에 걸쳐 있는 아프리카의 큰 호수들 중 하나입니다. 루안다 국토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호수엔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특히 산과 호수의 푸른 빛이 어우러진 키부호의 호수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힌다는군요. 키부호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엔 계단식 논이 펼쳐져 있어 그 푸르름을 더합니다. 그 길 위에서 순박한 시골 풍경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제가 어릴 때 했던 굴렁쇠를 돌리며 놀고 있네요. 카메라 앞에 서먹해하는 아이들에게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허리 뒤춤에 뭘 하나씩 달고 다닙니다. 뭔가 했더니 끈이라네요. 나무찜을 묶는 끈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갈대잎 같은 거, 좀 견고한 거를 가져갔는데 나름대로 센스 있게 패션 감각이 있도록 묶어가지고 하는 것 같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수시로 산에 가서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해옵니다. 때문에 나무를 묶을 끈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길 한쪽에선 한 청년이 특이한 걸 타고 내려옵니다. 나무로 만든 자전거입니다. Let me try. You want to? Be careful, because 이제 좀 고치고 타야 되는 즉석 수리가 가능한 손수 만든 나무 자전거는 얼기설기 만들어져서 한번 타고 나면 여기저기를 다시 손봐야 된다는군요. 그래서 망치는 필수입니다. 뒤에 이렇게 그 이 나름대로 제어 장치도 있고 브레이크가 이쪽에 브레이크 이거보다도 훨씬 잘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조금 좀 벙성합니다. 벙성한데 약간 불안한데 한번 타봅니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군요. 구경 났다고 몰려든 아이들은 엉성한 제 자세가 재밌나 봅니다. 페달이 없는 나무 자전거는 내리막길이 딱입니다. 정말 이거 살만한 겁니다. 상당히 글쎄 뭐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 루안다에는 이 나무 자전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당히 짐도 마르고 한데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조금 좀 잘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타고 났으면 좀 숨이 허덕이는데. 그런데 최근 루안다 정부에선 위험하다는 이유로 나무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자전거가 늘고 있는데 루안다에서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가까운 곳을 이동하거나 짐을 옮길 때 자전거 택시를 이용한다네요. 키부호가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호수와 그 주위에 펼쳐진 목가적인 풍경들이 아름답습니다. 때문에 이곳 기세니 등 키부호를 따라 자리 잡은 해안 도시들은 루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휴양지입니다. 아침부터 호수 주변이 시끌시끌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가 봅니다. 작은 임시 장이 섰습니다. 오늘의 거래 품목은 호수 주변에서 수확한 망고입니다. 아주 말랑말랑한 것이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땅이 비옥한 루안다에선 망고가 많이 재배됩니다. 4,000 프랑이니까 약 한 8,000 원 정도. 이렇게 큰 그 한 자루 그 망고를 굉장히 많이 싼 것 같습니다. 가격 흥정하는 모습은 시장의 볼거리 중 하나죠. 망고를 두고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고 갑니다. 드디어 망고의 가격이 정해졌나 봅니다. 500 루안다 프랑, 우리 돈 천 원을 더 받을지 말지를 놓고 긴 신경전을 벌인 것이라 합니다. 양측에서 아주 뭐 만족한 일을 해서 좋은 거래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엔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으로 뭐 돈을 주고 받고 뭐 큰 소리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이 소란스런 가운데서도 엄마 등에 업힌 아기는 참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습니다. Very small baby. 가격 흥정을 마친 사람들이 망고를 사가지고 갑니다. 또 어느 작은 시장 모퉁이에 저 망고를 놓고 몇백 원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겠죠. 키부호 주위 작은 웅덩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물이 참 따뜻합니다. 저 위쪽에서 온천이 나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호수로 들어가니까 따뜻한 물에서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촌 온천입니다. 따뜻한 물에서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아이들에겐 이만한 놀이터가 없겠죠?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나 봤더니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키부호 북쪽 해안가는 얼마 전까지도 화산 폭발이 있었던 콩고의 고마 지역 니라공고 화산과 접하고 있습니다. 네네요. 아까 봤었던 커뮤니케이션. 니비루가 아호비투르카 하시쿠리마곰. 이 지대가 아프리카에서
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이래가지고 화산대가 쭉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센인데 기센이 위쪽에 고마란데 가면은 지금 활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전체로 화산지대로서 흙도 검고 화산재이기 때문에 루안다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속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갈라진 이 지구대는 요르단 협곡으로부터 모잠비크까지 무려 6,400km에 이른다네요. 이곳은 호수가 많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기부호 북쪽 비룬가 산맥에서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 곳곳에 마련된 조그만 웅덩이에서 주민들이 온천을 즐깁니다. 호수 주변에는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온천이 여러 곳에 있답니다. 빨갛게 익었습니다. 털이 빨갛게 익어서 굉장히 그 물이 참 뜨겁습니다. 화산 온천은 피부 미용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좋아 루안다 전국의 사람들이 찾는답니다. 온천에 함께 못 나온 다른 가족을 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온천에서 나온 진흙입니다. 근육통에 아주 좋다는데 이 어린 친구는 다른 목적이 있답니다. 방학을 맞아 놀러온 학생들을 만났는데 루안다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자그마치 4개 국어를 한다는군요. 키냐 루안다? 키냐 루안다, French, Swahili, English. Yeah. At least 4. Wow, I envy you very much. Okay. You guys are very fluent and multilingual. 경영학과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해 묻자 4개 언어가 술술 나옵니다. And then in English? Yeah, as in I will be good in management. Yeah. Because I like it. 루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유자재로 4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In Kenya, Rwanda? Okay. 중고등학교 때 불어와 영어를 배우기 때문이라네요. 인 스와힐리 Mimi napenda hivyo kwa sababu hakuna wasichana mobo na wanasoma hivyo. Ndio maana nimesomea management. Wow, excellent. I have been both in. I have one more on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girls? Where are you? Where are you just in other countries? In Africa. Yeah. To my short knowledge, Rwandan ladies are more beautiful. Wow. And stylish and intelligent. Yeah. Okay. But yes. By the way, thanks. 이곳 온천에서도 삶은 달걀이 별미인가 봅니다. 주민이 달걀을 삶아준다네요. 물 온도가 80도 정도 된다고 하니 몇 분 뒤면 잘 익은 달걀을 먹을 수 있겠네요. Very scientific.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걸 이렇게 흙으로 덮어가지고 놓으면은 훨씬 빨리 계란이 삶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좀 뭐 몇 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삶은 계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달걀을 꺼내봅니다.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좀 일찍 꺼냈는데 반숙입니다. 한 명씩 시식을 합니다.
덜 익어도 여럿이 모여 함께 먹으니 맛있습니다. So nice. Very nice. Yeah. Now I became very strong. Yeah. 그런데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대슈? 대슈. 대슈까지 제법이죠. Okay, let's. Now you can say 하노니 헤자. 하노니 헤자. Yeah. Is that I love you? No, it means this place is so nice. Ah, this place is so nice. 하노미 메 하노미 메. 쾌활한 여대생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노. 언제나 헤어짐은 아쉬움을 남기네요. 내륙국인 루안다에서 기부호는 바다와 같습니다. 저 넓은 호수는 또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호수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How are you? Just fine. Welcome to the boat. Thank you. 기부호 안엔 4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인도인데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 최근엔 휴양지로 많이 꾸며지고 있다네요. 한쪽에선 고기를 잡는 배도 보입니다. 호수에선 주로 삼바자란 고기가 잡힌다고 하는군요. 와라무세. 캐치 삼바 삼바자? You caught many 삼바자? 이게 바로 삼바자입니다. 멸치처럼 머리 빼고 다 먹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햇바다입니다. 이거 저 붕어 종류 같이 생겼는데 붕어는 좀 다르고 삼바자는 우라베호. 우라코제. Alright. 예고. Bye. 요즘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고 하네요. 아이가 다섯이라는 어부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입니다.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큰 배도 있습니다. 이곳의 전통 고기잡이 배라는군요. 상당히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 또 그다음에 이 세 배가 왜 이렇게 동시에 같이 다녀야 되는지 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번 배를 타고 조업을 하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업을 나갈 때 12명이 한 조가 돼 배 세 개를 연결해 나갑니다. 연장자의 선창에 맞춰 마치 구호를 외치듯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절도 있고 빠른 손 놀림입니다.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 노를 젓자 배는 물결을 가르며 세차게 나아갑니다. 세 개의 배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노젓기는 호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눈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동적인 이들의 노젓기가 박진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노저으며 호수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물을 칩니다. 30여 미터나 되는 그물을 호수에 내리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물은 뱃머리에 길게 나온 장대의 내겁니다. 세 개의 뱃머리에 그물을 걸어놓으면 이제 그물을 넓게 펼칩니다.
네틀 피느라 지금 쭉 옆으로 좀 저 배들이 간격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배들이 간격을 넓히고 배는 루안다 전역에 서식하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를 이용해 서로 연결해 놓습니다. 키가 큰 유칼립투스 나무는 가볍고 잘 부러지지도 않아 배들을 연결하기에 좋다는군요. 이 상태에서 약 한 두세 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불을 켜고 점등을 하고 주로 밤에 조업을 하는데 점등을 하면은 이 모기들이 날아오고 모기들을 보고 또 이 삼부자라는 배 저 모기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는 빌린 것이랍니다. 요즘 날씨가 구저 고기를 많이 못 잡아서 임대료가 걱정돼 오후에도 나온 거랍니다. 많을 땐 하루 100kg을 잡고 팔면 약 2만 루안다 프랑인데 12명이 나누고 나면 한 달 임대료 20만 루안다 프랑은 늘 버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기다리는 선원들을 살펴보니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7살 먹은 소년인데 조업 작업을 하느라 손이 못이 베기고 단단하게. 여기 안 그러면 흑인들이 참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인데 못이 많이 베겼습니다. 17살 먹어서 조업을 하느라.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거죠. 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꼭 많은 고기가 잡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참 그물을 올렸는데 삼바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몇 마리가 전부네요. 왠지 저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해집니다. 낮 시간이라 기대를 많이 안 해서인지 저와는 다르게 선장은 담담합니다. 이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힘차게 노를 저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나온 김에 몇 군데 더 그물을 던져보고 다시 밤에 조업하러 올 거라고 합니다. 히브호의 여러 섬들 중 유명한 섬이 있는데 바로 저 나폴레옹 섬입니다. 나폴레옹 모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네요. 섬 아래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소가 저렇게 저렇게 있네. 일부러 몰아다 놓고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인데 저 소들은 어떻게 온 걸까요? 근처 주민들이 섬에 소를 방목해 키운다는군요. 이 섬 정상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 봅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히 가이드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나무에 박쥐가 매달려 있습니다. 동굴 속이 아닌 나무에 있는 박쥐는 처음입니다. 과일 박쥐라고 하는데 이곳이 그들의 서식지라네요. 어마어마한 장관입니다.
과일 박쥐는 여러 종류의 과일이나 꽃을 먹고 사는데 박쥐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나무 구멍 속에 들어갈 수 없어 나무에 매달려 산다는군요. 이 나폴레옹 섬엔 수백만 마리의 과일 박쥐가 서식합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 시간엔 섬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데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박쥐들이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좀 불면증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쥐들이 여기에서 낮 동안엔 자고 밤에 육지에 있는 산맥으로 들어가서 벌레들을 잡아먹고 와서 다시 여기 와서 자는 서식기인데 이렇게 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 서식 환경이 훼손될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과일 박쥐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겠죠. 나폴레옹 섬을 떠나 돌아오는 길, 낮에 봤던 그 고깃배를 만났습니다. 배선 야간 조업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불이 밤을 밝히면서 삼바자의 먹이인 모기도 모아주겠죠. 그런데 파도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It seems to be very bad weather. It is expected to have a thunderstorm or rain. Is it still alright for them to go for fishing tonight? (웃음) 어둠이 깔린 호수로 다시 힘차게 노를 젓고 나갑니다. 그리고 배 사이를 오가며 그물을 칩니다. 선원들은 캄캄한 밤인데도 능숙하게 그물을 설치합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모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네요. 이제 배 사이를 넓혀 그물을 넓게 핍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삼바자가 이 모기떼를 보고 몰려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들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뭐 이분들뿐 아니고 아프리카인들 전체가 사실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그들을 좀 너무 좀 저 편견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프리카에 오면 많은 경우에 느끼게 됩니다. 두 시간 정도 지나고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 사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좀 안 잡히나? 비가 잡혀야. 이번엔 좀 많이 잡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다행히 그물 사이 삼바자가 보입니다. 갓 잡아 올린 그물에 삼바자가 팔딱팔딱 뜁니다. 자,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잡은 고기들입니다. 삼부자? 삼부자? 응? 오, 대체로 삼부자가 많고 조금 가끔 큰 고기도 몇 마리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데 비해서는 뭐 좀 어획량이 좀 적긴 한데 이 색깔이 아주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들이 호수에서 건진 보석 같습니다.
깊은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들은 꿈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키부호 주변은 화산이 만들어준 비옥한 토양과 높은 고도 등을 두루 갖춘 커피 재배지로도 유명하죠. 커피 농장으로 향하는 길, 앞의 자전거가 트럭을 붙잡고 갑니다. 오르막길에서 힘을 덜기 위한 거라네요. 언덕길이 많은 루안다에선 흔한 풍경이랍니다. 하지만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What about the quality of Maraba? It's the first quality on the world, not in Africa, in the world. Oh, really? Yes. You are very so sure. Proud of your coffee. Yes. What is that good? What is that good? Why? Are you sure that's the best in the world? I am very, very sure. Very, very sure. Yes, sir. Any evidence do you have? You'll check 인구의 yourself.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루안다에서 커피는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이곳에선 남미나 다른 지역처럼 대규모로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소규모 자영농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 어디를 가든 농가에서 키우는 한두 그루의 커피나무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커피 열매는 보통 4월에 수확을 한다는군요. 이렇게 각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커피 열매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공 공장으로 옮겨지는데 그곳에서 수세식 처리된 커피 콩은 질 좋은 원두로 완성된답니다. 음. This is nice. Good. Yeah, this is it. 이거 뭐냐 뭐 영화 쓰고 누가 뭐 이행 뭐라 이 알제 똥이 차이 차이 왜 이미 차이 불가한다 우리 삼천만인데 이거 왜 그제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된 커피는 루안다의 주요 수입원인데 1년에 약 5,5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는군요. 루안다인들에게 커피는 커피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일종의 생명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안다에서 가장 큰 산업이고 또 가장 큰 외화 수입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이 커피 농장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규모 식민지 플랜테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루안다에도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작은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커피를 그 생산하고 루안다 커피는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커피는 열매에서 껍질과 과육을 벗겨내고 그 씨앗인 커피 콩만 가공하는데 지금 이곳에선 그 커피 콩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골라낸 커피 콩은 일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 따로 관리한다는군요. 그 중에서도 최고 상품으로 인정되는 스페셜 커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 수출되고 있답니다. The good coffee has the long flavor, sweet, medium acidity, and the sweetness. And when we cup and the flavors, the like the flavor who has the fruit, the flower. Normally the Rwandan coffee are rich. 이렇게 만들어진 루안다 커피는 세계적으로 그 맛과 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배, 수확, 가공까지 모든 과정들에서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고
그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커피 한 잔입니다. 제가 커피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상당히 신선하고 좀 깔끔한 맛입니다. 이제 커피를 마시면 루안다 한 농가에서 본 커피 나무가 생각날 것 같네요. 기부호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담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인기가 많은 식품, 동해가 없는 식품이라고 합니다.